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제가 예, 준수로서 예, 인사드립니다. 예, 아, 정말 팬미팅이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나 저희도 지금 기대가 되고 지금 되게 흥분의 도가니에요. 사실 지금 어제 이어서 오늘 정말 재밌는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런 박람회 어떻게 좀 시작을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분이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준수가 아이디어를 했어요. 준수가. 네, 아. 네. 당황스럽네요. 예. 네. 어떻게 기획하게 된 거예요? 예, 우선 예, 아무래도 좀처럼 팬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없었던 관계로 네, 좀 좋은 이벤트를 한번 생각해 보고 있었는데 뭔가 한 단일 가수의 그런 모든 컨텐츠를 총동원해서 만드는 그런 박람회라는 그런 시스템이 아직 우리나라에 한 번도 도입된 적이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또 좋은 그런 계기가 마련되어서 네, 한번 해봤는데 사실 이게 처음 해보는 거라 그런 처음이에요. 네, 이게 뭐 관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어떤 반향을 일으킬까 되게 사실 저희도 되게 걱정이 많았었어요. 근데 정말 생각보다 너무나 많은 팬 여러분들이 같이 즐겨주시고 또 많이 방문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너무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모든 게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예, 입장만 무료인 줄 알았더니 안에서 뭐 부채라던가 그래서 저희가 많이 힘들어졌어요. 아, 농담이고요. 아, 예. 같이 즐길 수 있어서 정말 좋고 네. 예, 오늘도 정말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정말 좋은 마지막의 유종의 미를 오늘 이 자리에서 잘 마무리 짓고 싶네요. 예. 네. 준수는 그게 이렇게 침울하게 목소리가 진지해 진지해. 예. 아, 준수는 살아 있다는 걸 어제 알았어요. 준수 씨, 예. 다행히 그 연락처는 안 바꿨네요. 예예예. 예. 준수는 살아 있다는 걸 어제 알았고. 예. 네. 그래서 아무리 저도 유천이가 잘 살아 있다는 걸 어제 알았어요. 사실은 예, 어제 알았고. 네. 예, 더불어 오늘 이렇게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네요. 예. 두 분은 오늘 후로 휴대폰 즐겨찾기에 두 분 다 추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아까 그래서 뭐 아까 유천 씨가 준수 씨가 좀 연락을 좀 잘 안 한다. 그래서 아까 저 대기실에 좀 인사를 하려고 노크할 수가 없어요. 이게 천막으로 돼 있어서 그래서 그냥 확 열었는데 두 분이 뜨겁게 포옹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오랜만에 내가 미안하다 하고 다시 닫았던 기억이 나는데 너무 오랜만에 두 분도 예 자. 첫 번째 질문! 함께 여행을 떠난다면 세 분이 어디로 가고 싶은지? 자, 셋이 함께 여행을 간다면? 셋이 함께요. 이제 셋이 여행 가면 거기서 또 다른 추억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출발은 셋이 함께 합니다. 자, 셋이 여행을 간다면 어디로 가고 싶은지? 뭐 디테일하게 주소까지 적어도 되고요. 자, 지금 뭐 길게 씁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자, 첫 번째 이신전시 탈바시 스케치북을 공개해 주세요. 자, 과연 최초의 연례책 1번 보라카 보라보라 보라보라 보라. 좋습니다. 셋 다 달라요. 당연히 보라보라 아니에요? 우리 많이 얘기 대화 나눴었잖아요. 뭐 얘기는 했었죠. 그렇죠. 자, 일단은 준수 씨부터 보라보라. 그냥 혼자 가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예전에 네네. 저희가 보라보라를 촬영차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약속을 했었어요. 다음에 꼭 오자. 일이 아닌 정말 놀러 꼭 다시 오자. 네. 준수 씨 네. 얘기는 제대로 전해야죠. 왜요? 일이 아닌 놀러 가자 그랬는데 그냥 놀러 가냐? 커플 여행으로 가자. 자, 제가 다시 해볼게요. 자,
자, 정확하게 얘기하면 되게 좋아하신 거예요. 정확하게 신혼여행으로 다시 가자라고 했었는데 신혼여행까지가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 거예요, 이 기간이. 그래서 그럼 신혼여행 전에 멤버들끼리 한번 놀러 다시 오자. 놀러 생각해 보세요. 이제 가도 여자랑 같이 가자. 커플이라고 그랬잖아요. 형 어디 여자랑 같이 가요? 여기로. 말이 돼야죠. 멤버들끼리 같이 가자. 자, 준수 씨 땀 좀 닦으세요. 네, 땀 좀 닦으시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물 좀 드시고. 예, 물도 좀 드시고. 아, 지금 준수 씨. 다음에 준수 씨 개인 팬미팅은 그럼 보라보라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중 씨. 네, 준수 집은 별로 가고 싶지 않고요. 왜요? 왜요? 준수를 만나려면은 준수 집이 아닌 인터넷상에서 네, 게임을 해야지 준수를 만날 수 있다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네. 예전 얘기죠, 근데 예전 얘기죠. 아, 예전에 요즘은 아니고. 예전 얘기죠. 예, 예. 축구장에서 봅시다. 예. 죄송합니다.